안녕하세요, 여러분. 명화당 천여부살입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곧 다가올 부처님 오신 날, 그 4월 초파일이죠. 4월 초파일 날 다 알고 계시겠지만 연등을 밝히죠. 연등을 밝히면 뭐가 좋을까요에 대해서 이제 궁금하신 분들도 계실 거고, 연등을 밝히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연등을 밝히면 좋은 거, 뭐 꼭 뭐가 좋아서 연등을 밝히기보단, 이 또한 이런 이제 행위를 하는 이유는 뭔가 내가 어두운 길을 가는 것보단 나를 밝혀주는 기운 자체가 있다는 거에 대한 마음의 의지를 할 수 있는 부분, 그리고 또 내가 인생을 살면서 다른 사람에게 말 한마디에도 상처를 줄 수가 있고, 또 다른 사람과 어떤 의견의 일치가 안 돼서 또 상처를 줄 수도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한 미안함의 어떤 사과를 직접적으로 못하지만, 이런 연등을 밝히면서도 그런 마음의 사과의 표현도 이 하나의 연등으로 대신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연등을 밝힘으로써 나 자신에 대한 기도, 그리고 다른 타인에 대한 그런 이제 미안한 마음도 전하는 기운도 담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이 세상 살아갈 적에 외로운 분들, 나 이 세상 걸어가는 길이 외롭지 않기 위해서 밝히는 연등, 그것도 또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뭔가의 그 밝은 기운이 나를 항상 응원해주고 나를 위해서 박수를 쳐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너무 든든할 것 같습니다. 열심히 살아는 가고 있는데 남들보다 뒤처지거나, 또 내가 노력한 만큼의 결과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항상 근심과 걱정이 쌓여 있는 분들, 이런 분들께서도 이 연등의 가치가 뭔가 좀 획기적인 방법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셔서, 내가 음의 기운이 쌓여 있는데 이런 양의 기운을 듬뿍 가져다가 여러분들께 드리면, 이 기운으로 인해서 개묘년 한 해 뿐만 아니라 앞으로 그 후에도 여러분들께는 생의 기운이 될 것이다. 이거를 꼭 기억을 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사주에 오행 중에 화의 기운이 부족하시거나 없는 분들에게도 이런 밝은 기운, 네, 연등의 기운이 합해진다라고 하면 여러분들께 부족한 부분이 이제 비추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살아가심에 있어서 나한테 없는 부분, 부족한 부분이 채워지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의지가 약해서 시작은 좋은데 뭔가 시간이 가면 갈수록 내가 끝이 흐려지는 분들, 이런 분들도 내가 의지가 박약해. 그러면 곧은 심지가 있어야 되잖아. 그죠? 그런 분들에게도 연등의 그 밝힘에 있어서 여러분들께 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인이 직접 달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부모님들께서 내 자손을 위해서, 또 아니면 뭐 몸이 아프신 분들, 이제 노인분들을 위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살아가시는데 내가 자손도 있을 거고 내 부모님도 봉양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자손을 위해서 연등을 밝혀주셔도 되고, 내 자신을 위해서 밝혀도 되고, 또내 부모님을 위해서 밝혀주셔도 다 무관합니다. 그리고 또한 내뭐 주위에 지인 중에, 아, 이 아이는 진짜 노력을 많이 하고 사는데 너무 안 풀리는 것 같아. 그래서 내가 이 아이를 위해서 연등을 하나 밝혀줬으면 좋겠어. 이 또한 다 구세중생이고, 보시고 여러분들한테도 덕이 돌아가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꼭 큰돈 들여서 어려운 분들 도와주고, 이것보다도 정성 어린 마음이 담긴 자체가 여러분들이 진심이 더 통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또한 우울증이 있으신 분들, 그게 이제 우울증이라는 건그 네모난 방에 갇힌 기운을 보자라고 하면, 그 기운도 음의 기운이에요. 그래서 연등에 이제 불을 밝혀서 이름, 석자, 주소 이렇게 사주를 딱 적어놓고, 축원 축사를 올리고 기도문을 올리고 열심히 빌어놓고 하면 음의 기운은 사라질 것이며 양의 기운이 북돋아질 거예요. 그러면 마음의 안정과 정신적인 혼란스러운 간세도 제쳐질 것이다. 네.
소운성취의 의미라고 보시면 되겠죠. 여러분들은 인간 세상 살아갈 적에 본연의 위치에서 본인들 하시는 일에 충실을 하시면 되고, 명화당 처녀보살, 예, 저처럼 무속인 선생님들이나 절에 계신 스님들께서는 각자의 자리에서 여러분들의 소구소원을 열심히 이제 발언을 합니다. 누구네 집에 어디 사는 누구누구는 오늘날에 뭐 마음의 안정에 자식으로 성부를 주시고 또 학업 성취 주시고 이렇듯 각 가정 팔신마다 이제 소원들을 열심히 빌어놓고 나면 연등 하나에도 여러분들의 심중의 소원들을 꼭 이룰 수 있는데 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을 하고 명화당 처녀보살은 믿습니다. 왜냐하면 1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제작기를 가면서 이 연등 하나에도 아 이런 경우가 있구나, 이걸로도 덕을 보시는구나. 또 사업 등도 있고 또 학업 성취 등 따로 이제 묵묵히 다 이제 목을 짓기도 하는데요. 이렇게 명칭은 틀리기도 하지만 다 신령님 전에 전하는 소원은 명화당 처녀보살이 진심을 다해서 전해드릴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매도 먼저 맞는 게 낫고 우리가 병이 들어서 후회하기보단 미리미리 예방을 하는 게 낫듯 4월 초파일 당도 해서 하시는 것보다 서둘러서 접수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근심도 소멸하고 걱정도 소멸하고 애군 햇살 낱낱이 걷어내고 여러분들께서 바라는 소구 소원들도 이루고 내가 걸어가는 길이 외롭지 않고 든든하게 살아가는 길이 험하지 않게 여러 가지를 두루두루 살필 수 있도록 명화당 처녀보살이 연등을 밝히면서 축원문에 소원 성취 이루도록 잘 적어서 신령님 전에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험난한 시국에 그리고 또 칼날 같은 시절에 여러분들이 사는 세월이 혼자가 아니라 명화당 처녀보살이 그리고 또 신령님과 손에 손길을 잡고 여러분들을 지켜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그건 너무나도 든든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나를 지켜주는 기운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천군만마를 얻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소소한 정성이지만 태산 같은 기운을 갖다가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뭐 예를 들어 다른 곳에 켰는데 괜찮을까요? 이렇게 또 질문을 하시는 분들, 절에다 켰는데 무속인 선생님께도 켜도 되나요? 이렇게 질문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다 무관합니다, 이거는. 왜냐면 손바닥도 마주쳐야 소리가 나고 또 여러 가지 소원들을 곳곳에 킨다고 해서 나쁠 거 없고요. 절도량에다 키든 또 무속인 선생님께 연등을 키든 그거는 해가 되는 일은 절대로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이 중요하고 정성이 중요한 거니까 그런 거에 탈을 잡지 않는다는 거꼭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의 정성과 진심 어린 마음을 듬뿍 담아서 신령님 전에 잘 고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마무리 잘 하시고 4월 초파일 연등 접수를 시작을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과 항상 함께하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는 명화당 처녀보살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